벌꾸로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동물 1위로 뽑히니요. 벌꾸로소리는 정말 저도 신경쓰지 않습니다. 상대가 누구든지 말이죠. 사바나에서 맹독 전갈자를 만납니다. 독이 있어서 꽤 위험할 텐데요. 아, 전갈은 그냥 간식 수준으로 끝나는 것 같네요. 이번엔 독사 중에 독사 살모사입니다. 코끼리까지도 죽게 하는 독이 있지만 벌꾸로소리는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. 가볍게 선방 후 먹방으로 들어갑니다. 2m나 되는 왕도마 뱀은 어떨까요? 살짝 대치하면서 경계하는 듯 보입니다만 머리를 물어 쉽게 제압합니다. 이번에는 표범입니다. 벌꾸로소리의 빠른 대쉬에 크게 당황하는 표범. 그리고 표범을 매섭게 쫓습니다. 이 구역에 미친놈을 만난 것처럼 표정이 얼얼해진 표범. 동물의 왕 사자까지도 벌꾸로소리의 꿀주먹을 경험합니다. 사자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선방 후 유유히 사라지는 벌꾸로소리. 벌꾸로소리의 기계에 박수를 보냅니다.